어젯밤 10시쯤 충남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또 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인근에선 20대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여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승용차 뒷부분이 형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. 어젯밤 10시쯤 충남 논산 천안고속도로 정안휴게소 근처에서 4톤 화물차와 승용차 4대 등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먼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용차가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. 화물차도 또 다른 차량을 추가로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 처리로 주변은 1시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가양대교 근처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 등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4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 등이 운전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. SBS 여영규입니다.